사이드 미러를 통째로 갈았어야 됐기 때문에 뭐 중고로 오늘은 이 넥스트 더 넥스트 스파크 차량인데요. 어라운드 뷰는 조금 고급 차에만 들어가고 차선 변경 보조 장치 그런 것들이 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요즘 사이드 미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신품으로 구매를 하시면 15만원 뭐 18만원 이렇게까지도 가거든요. 사이드 미러 하나 깨지면 뭐 문짝 하나 도색하는 비용보다 더 많이 지출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.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고로 구매를 해가지고 교체를 했는데도 6만원 정도 들었잖아요. 뭐 적은 돈은 아닌데 근데 이 쉐보레가 이 점은 굉장히 좋습니다. 여기 애매한 부위가 깨졌을 경우에 애매한 부분만 사서 교체를 할 수가 있어요. 쉐보레 정식 품몰에서 샀을 경우에 7,000원인가 그랬거든요. 7,000원에 교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사이드 미러를 깼을 때 진짜 쿨하게 보내드릴 수 있어요. 네, 괜찮습니다. 그냥 가세요. 넌 못 지나간다. 파손 부위가 보이시나요? 여기가 깨졌습니다. 이 테두리 플라스틱 부분 이름이 사이드 미러 커버 하우징? 아, 커버는 아니고 사이드 미러 하우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이 제품이고 네, 가격은 7,370원. 쉐보레 차량 같은 경우에는 공짜로 정비 지침서를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. 돈을 내고 정비 지침서를 봐야 했기 때문에 그냥 안 보고 왔어요. 일단은 요 녀석을 뜯어 볼게요. 이 아래쪽에 돌출된 부분이 여기에 뭐 끼워져 있다기보다는 저게 그냥 맞춰져 있는 거라 파손을 주의하시면서 그냥 헤라로 들어 올리니까 빠집니다. 이거 10mm일 거예요 아마. 다행히 별볼트로 안 되어 있네요. 여기 밑에 볼트가 하나 더 들어가 있었어요. 이거 틈에 넣고 그냥 제껴주세요. 제끼라고. 네, 안에 볼트 보이죠? 가사가 도어트림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저거 빼시다가 빠지면 도어트림 다 뜯어내야 되거든요. 최대한 안 빠지게 조심히 빼봅시다. 네, 구멍으로 조심히 이렇게 빼주세요. 사이드 미러가 빠지겠죠? 네,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 클립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네요. 기준주차하니 팔이 오래되고 기준주차를 아니하니 끼가 오래됐다 이다 그쪽마다 끼도 곧 오래됐다. 기술을 쓰다 걸려서 끼가 잘리고 기술을 안 했으니까 이게 잘렸나 별거 아니야. 니도 곧 이렇게 돼. 구멍이 4개가 있는 걸 보니까 구멍 4개에 해당하는 이 볼트를 풀어야 사이드 미러 하우징이 분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틈이 생기게끔 여기를 꾹 눌러주세요. 빠졌다. 오, 빠졌고 여기 안쪽에 사이드 미러 열선 작동하게 하는 커넥터가 2개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색깔이 다르니까 이 색깔을 잘 기억해두고 분리를 해봅시다. 그냥 얘는 당기면 될 거예요. 파란색. 아이고. 네, 분리했습니다. 깊네요. 길다란 십자나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차례대로 한 개, 두 개, 세 개 그리고 여기 밑에 네 개. 빼줍시다. 안쪽은 뭐 이렇게 생겼는데 뭐 그냥 넘어갑시다. 네, 그냥 이렇게 쏙 들어가고요. 이 상태에서 볼트를
장착하겠습니다. 자, 안쪽이 파란색입니다. 그리고 바깥쪽이 까만색. 설명 드릴 게 없고요. 그냥 뭐 감으로 그냥 밀어 넣으세요. 네. 뚝뚝 소리 나면은 장착된 겁니다.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. 이게 쉽게 빠지니까 조심하세요. 이 부위가 여기 들어가야 돼요. 들어갔네. 르노 삼성이나 현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저 하우징을 따로 팔질 않아요. 근데 이 쉐보레는 하우징만 따로 팝니다. 이번에 사이드미러 저거 깨지면서 처음 알았어요. 정말 진짜 어림도 없는 가격에 이렇게 수리를 할 수가 있었고요. 아주 칭찬합니다. 어쨌든 오늘 뭐 정비는 여기서 끝난 것 같습니다.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.